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므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는데, 본문은 이런 다윗의 인기를 싫어하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교를 꾸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되죠. 1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그의 군장까지도 다윗에게 주어 그것을 우정의 징표로 삼았죠.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우리에게 진실한 우정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될,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왕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며 그와 평등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힌 행위는요, 우정을 다짐하는 강한 표현임과 동시에 아울러 자신의 왕권을 기꺼이 다윗에게 양도하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묻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나단은 왜 다윗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 1차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이 보여준 용맹스러운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멋지게 보였을지라도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이 목동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가 이 단지 단 한 번의 승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과거 사무엘의 말을 기억했을 게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과거 사울에게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요나단 역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실망했으면서도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은 누구인가, 그 사실이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물론 사울처럼 그 인물을 무조건 경계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할 마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사무엘이 말했던 그 왕의 이웃이 출현할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은 상당히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지난 14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수하와 함께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할 정도로 매우 용맹한 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용맹한 요나단이 왜 가만히 서서 골리앗의 도전과 조롱만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말한 그 사람인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요나단은 다윗이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혈연이나 사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면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와도 같은 이 세속적인 일에 연연해하지 않았고 다윗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울은요, 아들 요나단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매우 불쾌히 여기는가 하면 10절을 보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외지의 부대장으로 임명하여서 궁정에서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백성들의 사랑과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반역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공격을 피했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 순응할 뿐이었죠. 이처럼 다윗이 온유와 인내함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29절을 보면 사울로 하여금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점차점차 이스라엘 안에 그 이름이 부각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인간의 경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마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다윗이 빠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함정은 오히려 사울을 더 큰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었고요. 다윗이 자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확고한 정치적인 입지를 제공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악한 생각과 계획마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오늘 하루와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섭리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들이 마치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영원한 고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한 현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언제나 안전함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때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문제들과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 이 연약한 한계 속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또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 소망과 능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